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뭘 가져왔을까요? 그건 바로 짜란! 이게 뭘까요, 여러분? 헬로키티의 병원놀이랍니다, 친구들. 재밌겠죠? 그러면 상자를 열어서 빨리 병원놀이를 시작해볼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짜란! 이렇게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헬로키티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다섯 명이나 들어있어요. 얘들은 쌍둥이, 얘는 선생님, 얘는 헬리콥터 운전하는 키티, 그리고 얘는 모르겠어, 선글라스를 쓰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것도 열어봐야겠죠? 궁금하죠, 친구들? 열어봐 줄게요.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열면 이렇게 계단인데요. 그리고 이거를 또 이렇게 열어주면 여기 안에 구급 상자, 침대, 심장이 아프면 검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엑스레이 찍는 것까지 있어요. 엑스레이는 이렇게 사진이 두 장 더 있답니다. 너무 귀엽죠? 헬로키티는 다 귀여운 것 같아, 그쵸? 우리 쌍둥이 키티들 오늘 유치원 잘 갔다 와야 돼, 알았지? 네, 알겠어요. 잘 갔다 올게요. 그리고 둘이 싸우면 안 돼요, 알았죠? 알겠어요, 안 싸워요. 너가 때리지만 않으면 우리 안 싸우잖아. 네가 때리지만 않으면 우린 안 싸운단 말이야. 아니야, 너 이것 봐, 이것 봐, 벌써 싸우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잘 갔다 와야 돼. 그리고 놀이터에서 놀 때도 조심해서 놀아야 돼, 알았지? 알겠어요.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어떡해, 괜찮아 얘들아. 에이, 얘가 밀어가지고 넘어졌어. 아니야, 너가 밀어가지고 넘어졌잖아. 아니야, 너가 밀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아, 괜찮냐고. 나는 다리를 다친 것 같아. 에이, 나는 머리가 아파. 에이, 그럼 어떡하죠?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안 돼! 엄마한테 절대 전화하면 안 돼!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선생님,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야 되겠어. 빰빰빰빰. 뚜루루루루.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쌍둥이 키티들이 둘이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좀 다친 것 같아요. 어떡하죠? 어떡하지? 그러면은 지금 병원으로 올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 병원으로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명은 다리가 다쳤고요, 한 명은 머리가 아프대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리로 갈게요. 진짜요? 선생님 올 수 있어요? 지금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쌍둥이 키티들이 다쳤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출발을 해야겠어. 올라가자. 운동. 착각. 착각. 자, 그러면 쌍둥이들이 있는 곳으로 출발. 아, 선생님이 오셨네. 어떡하지? 선생님, 선생님, 얘들이에요. 얘들이 다쳤어요. 오, 잠깐만 기다려. 문을 열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청진기를 하고 내려가야지. 키티들 괜찮아? 아니요, 저는 다리가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저는 머리가 아파요. 얘가 밀어가지고 그래요. 아니야, 너가 밀어서 그래. 내가 밀어서 그래. 지금 싸우면 안 돼요. 둘 다 다쳤기 때문에 선생님이 진찰을 해줄게요. 침대에 누울까요? 침대에 누울 거야. 내가 또 먼저 누울 거야. 내가 누울 거야. 침대는 하나밖에 없잖아. 이건 내 거야. 쌍둥이들이 자주 싸우는구나.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이 다른 침대를 하나 가지고 올게.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 침대 가져왔으니까 둘 다 한 명씩 이렇게 누우면 돼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진찰을 해볼까? 근데 둘 다 쌍둥이라 가지고 얼굴을 잘 모르겠네. 아,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저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다리 다친 거부터 먼저 볼까? 간호사. 간호사. 내가 간호사네. 네, 선생님. 다리 다친 키티 친구는 저희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리고 머리가 다친 친구는 여기에 이거를 청진기로 꽂아서 심장박동수가 괜찮은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아니요, 못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침대로 옮겨서 커튼을 쳐드릴 테니까 엑스레이 한번 찍을게요. 네. 자, 커튼을 이렇게 쳐가지고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다 찍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누워계시면은 엑스레이 가지고 올게요. 네, 그리고 머리 다친 친구. 네, 머리가 많이 아파요? 네,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럼 진찰을 한번 해볼게요. 똥, 똥, 똥. 삐, 삐, 삐,
머리도 정상인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다닐 때는 조심조심히 다녀야지. 간호사. 네, 선생님. 둘 다 머리도 괜찮은 것 같고 다리도 엑스레이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키티 친구 여기 엑스레이로 확인을 해보니까 다리는 다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머리 다친 키티 친구는 지금 검사를 해보니까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간호사. 네, 선생님. 둘 다 지금 다쳤으니까 약을 처방을 해주고 그리고 주사를 놔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 선생님. 네, 저희는 주사는 안 맞아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주사 맞아야 돼요. 싫은데 그래도 맞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사를 놔드릴게요. 짜짜짜짜짜짜 여기 가서 자, 다리 다친 키티 친구 먼저 주사를 뽕, 그리고 머리 다친 친구도 주사를 뽕, 약도 이렇게 꿀깍꿀깍꿀깍꿀깍 너도 꿀깍꿀깍꿀깍 나중에 혹시라도 아프면은 다시 와야 돼, 알았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꾸 싸우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알겠어요. 너 때문이야. 이것 봐, 또 싸워. 알았어요, 안 싸울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나는 이제 집으로 가야지.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살려주세요. 저기 곰돌이가 있어, 지붕에. 무슨 일이야, 곰돌아. 저기 잘못하다가 제가 여기 떨어졌어요. 어떡해요. 선생님한테 빨리 전화해야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 선생님한테 전화할게. 여보세요, 의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지금 있잖아요. 저기 지붕 위에 곰돌이가 떨어져가지고 못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길을 다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헬리콥터를 보낼게요, 알았죠? 조금만 기다려요. 네, 감사합니다. 키티. 네, 선생님. 지금 출동을 해야 되겠어. 지붕 위에 곰돌이가 떨어져 있대. 그러니까 가서 구해오는 거야, 알았지?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만 믿으세요. 그러면 나도 출동을 해야겠네. 그러면 나의 헬리콥터 슝! 헬리콥터를 타야 되겠어. 일단 곰돌이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아요. 무서워요. 자, 여기 내가 침대를 놔둘 테니까 여기로 올라올 수 있지? 네. 자, 올라갈게요. 자, 괜찮아 이제? 아,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아니야,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줄게, 알았지? 너네들도 따라와, 알았지?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우와, 신난다. 아, 신난다. 자, 다 왔어요. 여기 내려줄게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은 갈게요. 슝. 군대랑 님들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너 근데 어떡하다가 지붕 위에 올라간 거야? 아, 뭐 주스려고 하다가 2층에서 떨어졌어요. 아, 큰일 날 뻔했구나. 선생님한테 빨리 가자. 선생님! 쌍둥이 키티 또 왔구나. 아, 네, 근데 저희가 아파서 온 게 아니라요. 얘가 아파요, 얘가. 아, 그래, 곰돌이 괜찮아? 아, 네, 괜찮아요. 근데 귀가 조금 아프고 머리도 아파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볼 테니까 일단 침대에 놓을까? 네. 침대에 이렇게 놓으세요. 네, 선생님. 간호사. 내가 간호사지? 네, 선생님. 곰돌이 엑스레이 체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곰돌이 저희 엑스레이 사진 찍을게요. 자, 이렇게 가리고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요. 네, 알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검사가 나왔습니다. 귀는 괜찮은 것 같고 머리도 괜찮아요. 약간 이렇게 다쳐가지고 놀라서 머리가 아픈 것 같아. 그래도 선생님이 청진기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땅. 괜찮아. 그냥 너가 놀라서 그런 것 같아. 선생님이 주사 한번 놔줄게. 뻥. 이제 괜찮으실 테니까 병원에서 침대에 조금 누워있다 갈래? 네. 그러면 조금만 누워있다가. 선생님, 저희도 그러면 곰돌이랑 같이 있을게요. 그래, 알았어. 니들도 곰돌이랑 같이 있어라. 그러면 간호사인 저는 뭐하죠? 간호사 퇴근하세요. 알겠어요. 그럼 나는 놀러 나가야지. 이게 병원 차가 있으니까 다들 병원으로 안 오고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운전을 해서 가야 돼서 조금 속상하기는 한데 그래도 빨리 환자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또 퇴근할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라. 네, 선생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는 어떡할까요? 간호사 퇴근해요. 네, 알겠어요. 띵띵띵. 자, 그러면은 저는 또 퇴근합니다. 슉.
야, 근데 공돌이가 아까 전에 헬리콥터 탈 때 너무 재밌어 보이지 않았냐? 어, 재밌어 보였어. 나도 타고 싶어. 그러면 우리 가짜로 아픈척 할까? 그럴까? 그러면 선생님이 또 오겠지? 그러면 헬리콥터를 태워주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오라 그러자. 뚜뚜뚜뚜 따라라랑 따라라랑.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저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지금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어, 진짜 어떡하지? 어, 그래서 헬리콥터를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어, 알겠어. 지금 보내줄게. 잠깐만 기다려라. 오호, 성공했어. 하하하하. 맞아. 이럴 때는 우리가 안 싸우고 참 의견이 잘 맞는단 말이야. 아, 저기 헬리콥터가 왔다. 자, 여기 나뭇가지에 걸린, 나뭇가지 안 걸렸잖아. 얘들아, 나뭇가지 안 걸렸잖아. 아, 네, 근데 이거 침대 좀, 다리가 아픈데 침대 좀 타면 안 될까요? 아, 일단은, 야, 너 때문에 자리가 좁아. 아니야, 너 때문에 자리가 좁거든? 아니거든, 너 때문이거든? 너네 지금 뭐하니, 거기서? 우후, 우와, 재밌다. 너무 재밌다. 자, 병원에 도착했어요. 내려드릴게요. 야,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그치? 어, 진짜 완전 재밌었어. 너네 쌍둥이 키티들. 뭐, 선생님한테 얘기만, 선생님한테 아프다고 얘기하면 되지 뭐. 아프지도 않은데, 너네들. 선생님. 네, 제니, 무슨 일이에요? 지금 환자들, 쌍둥이 환자들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빨리 가봐야 돼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쌍둥이 키티들이요, 나뭇가지에 걸리지도 않았고요, 아프지도 않은데요, 헬리콥터 타고 싶어가지고 아픈 척 했어요. 그래, 그랬어요? 에이, 선생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냥 헬리콥터가 타보고 싶어서. 그래, 그런 거는 장난치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진짜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걸로 장난하면 안 돼, 알았지? 봐, 이봐. 나 혼날 줄 알았어. 그리고 제니 너도. 저는 왜요? 제니도 친구들이 뭐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막 고자질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알았어요. 죄송해요. 거 봐라, 제니. 너 혼날 줄 알았다. 그치, 그치? 나 쟤 혼날 줄 알았어. 야, 니들은 뭐 잘했냐?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 쌍둥이도 잘못했고 제니도 잘못했으니까 서로서로 싸우면 안 돼, 알았지? 네, 알겠어요. 선생님은 항상 바쁘신 것 같아요. 환자들이 있으면은 항상 찾아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되니까 선생님이 진짜 힘드신 것 같아요. 선생님,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면은 제니를 불러주세요, 알았죠? 제니가 지난번에 밥이랑 같이 동물들도 치료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주세요. 어, 그래, 제니야. 너무너무 고맙다.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제니는 이게 제일 재밌었는 것 같아요. 이거. 그쵸, 구조해주는 거. 침대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급차로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구급차로 이렇게 선생님이 운전해가지고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재밌게 봤나요? 재밌게 봤기를 바래요. 그러면 제니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편식하면 안 되고 친구랑 싸우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면 제니는 다음 시간에 또 친구들 만나러 올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안녕. 안녕. 제니 갑니다. 제니 갑니다. 안녕.